인버터 공구에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내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공구 단자, 새 단자와 본체와 합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 만약에 이 공구 단자와 본체와 합선이 되어 있으면은 공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방법은 한 단자를 공구 본체에 여기 연결을 하고 또 각각의 펌프 단자와 연결을 해서 인버터 테스트를 새 단자와 본체와는 합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만약에 합선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테스터의 바늘이 오른쪽 끝까지 가서 제로 내가 오음이 나옵니다. 이것은 합선이 된 상태입니다. 그 다음에 저항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항은 저항이 만약에 이제 그 쇼트가 됐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거의 제로에 가깝게 제로 옴에 가깝게 나오겠죠.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코일이 관계 있으면 어느 정도 저항치가 세 단자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. 인버터 컴프이기 때문에. 1.2 나오네요. 네, 이것도 1.2. 네, 이것도 1.2. 저항치는 네,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컴프에 있는 오일을 한번 빼보겠습니다. 오일이 이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일을 전부 다 완전히 빼낸 다음에 네, 다시 주의 받도록 하겠습니다.